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좀 보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국내에 항생제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네네. 중국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근에 호흡기 질환 사례가 늘면서 소아과가 거의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이런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수도 소아과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평균 환자가 2천 명 안팎이고 소규모 야간 외래 진료소에도 하루에 800여 명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것은 바이러스랑 세균 중간 영역에 있는 어떤 미생물을 말하는데 보통 폐렴과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보통 4, 5년을 주기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코로나19처럼 전에 없던 그런 감염병의 종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과 겨울에 주로 확산세가 높기 때문에 요즘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네.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으로 중국에서 항생제 사재기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코플라즘은 아직 백신이 없어서 항생제가 거의 유일한 치료 수단인데 이 아지트로마이신이라고 불리는 이 약을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좀 활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사재기로 폐렴 치료제가 연말쯤이면 좀 품절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관련 종목들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이미 이제 연일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몇 가지 주식을 말씀드리면 DXVX를 들 수 있겠습니다. DXVX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유통 파트너사를 통해서 현지에서 아지트로마이신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너사의 항생제 매출만 올해 30억 원, 내년 200억 원으로 한 7배 정도 내년에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DXVX 주가 보시면 이제 지난달 20일 기준 4,715원에 불과했지만 10월 26일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6,870원까지 오르는 등 일주일만 한 45% 가량 오르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DXVX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이 공장 초도 물량은 이미 완판이 됐고 또 계속 생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내년에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 연간 500만 개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 20% 정도 늘리는 그런 이제 증설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마이코플라즈마 진단 키트도 지금 개발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면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거라는 그런 증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DXVX의 아지트로마이신 원료가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랑 좀 동일한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 그리고 또 우수성을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점유율을 조금 높여가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지트로마이신 제품은 글로벌 제약사 파이자 제품입니다. 이 파이자 제품이 한 70에서 80%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DXVX는 후발 주자지만 이 원료 우수성과 높은 효능을 바탕으로 좀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여서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중국 폐렴 확산에 따른 국내 제약사 상황 다른 제약사들은 어떻습니까? 네, 폐렴 항생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한다고 알려진 국제약품 광동제약의 주가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기관지염이랑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에 사용하는 국제 아지트로마이신정을 제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폐렴에 효과가 있다는 그 베다틴 인후 스프레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 주가를 보시면 지난 20일 기준에 3,530원 수준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5,530원으로 56% 폭증했고요. 광동제약은 지난 25일에 이제 신고가 8,400원을 다시 썼고 외국인 순매수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증권 업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제 의약품 수급 불안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제 관련 의약품 판매하는 제약주들의 이제 주가가 좀 테마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이제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 폐렴 확산에 따른 제약사들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테마주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